내가 막 차 갖다 주면 되는 거고, 내가 번호 앞에서 저기 동영상 싹 삭제해. 그러면, 당사님, 뭐 저기 대표님을 대리인으로 오셨으니까, 최종적으로, 이게 제보자님이 이렇게 네. 얘기하시니까, 결론 내시고 그러면 뭐 정리를 해주세요. 그래요, 그랬어요. 네.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아까는 뭐 서로 어느 정도 높이고 했지만, 예, 예, 예. 뭐 흥분할 일도 아니에요. 왜냐면은, 우리 그 소리소리 입장에서는 제보가 하루에도 수십 건씩 들어올 때도 있어요. 그래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다 보도해드리긴 좋지만, 네. 아까 우리 그 장부장님하고, 네. 김부장님의 말씀하셨듯이 예, 예, 예. 세상 검증 과정이 굉장히 복잡해요. 예, 예. 그걸 하나하나 검증을 우리가 못하면 그 윤석열 정권이 가장 그 없애려고 하는 언론이 어딥니까? 소리소리잖아요. 예, 예. 하나의 틈만 있어도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여태까지 우리가 검증 과정을 다 하나하나 세밀하게 살폈기 때문에 아직까지 한 번도 압수수색을 못했잖아요. 아시잖아요. MBC, KBS까지 다 압수수색 당한 거. 그래요. 아시잖아요. 그러니까요. 내가 하는 말이에요. 예.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그, 제가 이제, 그, 목사님이 함께, 그, 제보자 선생님을 같이 만나자 해가지고, 좀 도와달라. 뭐, 같이 이제 이걸 어떻게 잘, 목사님 입장에서는, 아까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뭐, 두 분이 형제처럼, 한 달 이상을 지내셨고, 그래서 말에 신빙성이 있다. 뭐 구체적인 증거는 없지만 그래도 나는 이 사람을 뭐 신뢰할 것 같다. 이 말이 맞는 것 같다. 그리고 이게 사실이라면은 뭐 선생님 말씀대로 국정농단에 준하는 상황이고 그래서 저도 최대한 도와드리려고 노력을 했어요. 예? 그래서 선생님 일단 차편이 필요하다 해서 들어드렸고 그리고 또 뭐 교통비나 식대 그런 것도 필요하시다. 그래서 저희도 형편이 어려워요. 그래 알아요. 그 상황에서도 네. 아 최대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만큼 네. 해드렸어요. 네. 예, 또 뭐 같이 취재하러 다니면은 분명히 뭐 돈이 필요하시고 쓰는 거는 마찬가지니까. 네. 그래서 그런 취재 활동하는 의미에서 그 돈을 지급해 드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활동비로 드린 거예요. 네, 그래요. 예, 그렇게 했는데 지금 그래서 뭐 옥새 촬영까지 다 끝냈잖아요. 그렇죠. 예. 예, 저도 옥새 촬영 장소를 예. 제가 직접 섭외해 드렸잖아요. 급하다고 예. 해가지고. 네네. 예, 그렇게까지 저도 노력을 했어요. 노력을 했는데 최종적으로 이제 우리가 그때 이제 저번 주에 같이 이렇게 만나서 점검 자리를 가졌었거든요. 그죠? 그래서 제가 다시 또 선생님 말씀을 녹취를 한 시간 넘게 녹취를 했었고 제가 이것저것 여쭤보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같이 이제 분석을 해보고 네. 했어요. 그런데 좀 그래서 이제 선생님 말을 우리도 최대한 네. 예?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어떻게 방송을 해보려고 목사님도 의지가 강하셨기 때문에 방송을 해보려고 예고편까지 내보냈잖아요. 예, 힘들게 해가지고 예고편까지 내보냈는데 지금 또 이제 그 선생님께서 아 이거는 안 된다. 왜 이렇게 했냐. 왜 나의 그 요구는 왜 안 들어갔냐. 이제 1분짜리 이제 예고편 가지고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그 편집자나 그 취재진 같이 이제 그 편집부 분들이 뭐 김부장이나 장부장님이 자존심이 상할 정도로 그러한 그 말씀도 하신 것 같더라고요. 이제 그 상황이 오다 보니까 과연 그 우리 그 직원분들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가 왜 이런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이런 위험한 방송을 해야 됩니까? 이제 그 컴플레인이 들어온 거예요. 예,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상 최전선에서 싸우잖아요. 그래서 막 압수수색 당하는 거 무섭진 않아요. 예, 만약에 이 옥새권이 스모킹 건이 돼가지고 윤석열 정권 국정농단 밝혀낸다면 우리도 좋아요. 예, 와까지껏 뭐 서울서울 없어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이제 우리 직원분들 입장은 여기가 직장이잖아요. 예, 직장이가 동시에 뭐 여기에 애국심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지만 또 생계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요. 서울서울 지켜야 돼요. 직원들 입장에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 김 부장님하고 장 부장님이 이제 과거 선례들
가게 선례들에 비춰가지고 아 이거 증빙자료가 너무 빈약하다 이거 가지고 한다면은 우리 100% 당한다 예 그래서 저도 굉장히 고민이 많았어요 고민이 많았고 근데 그런 와중에 이제 아 목사님께서 아 힘드시다 그러시는 거예요 네. 나 이렇게 이거 못하시겠다 예 지금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여태까지 취재를 해오셨잖아요 그리고 이 취재 리포터로서 이 취재에 가장 책임을 가지고 있는 분이세요 예 방송은 서울에서 우리에서 하는 거지만 이 보도 자체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그렇죠. 책임은 목사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렇죠. 리포터에게 예, 예. 그럴 수 있죠. 그걸 방송한 우리 서울의 소리도 책임이 있지만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예, 예. 최종 이 프로그램을 진행해온 어떻게 보면 프로듀서죠 PD시죠 지금은 목사님 겸 PD까지 다 하신 거니까 목사님께서 아 이대로는 자신이 없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직원들도 반대를 하고 이제 목사님의 의지로 여태까지 끌고 왔는데 그래서 직원들의 컴플레인도 눌렀었는데 이제 목사님께서 확신할 수가 없다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 소리소리 입장에서도 우리 그 오너 그러니까 경영진 입장에서도 이거를 보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하여튼 알았고요. 예. 그리고 지금 진짜 오해하고 계시는 게 있는데 그 아까 지금 그런 발언하셨죠. 저기 트로이 목마 트로이 목마를 지금 나 살인한다. 그거는 개인적인 해석이시고 예. 그 트로이 목마가 뭐였냐면 아까 바로 말한 그거예요. 내 정신과 병력 예. 예? 그 폭력 전과 그걸 말했던 거예요. 그거 나중에 알려지면은 사람들이 신뢰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상대방이 그거를 내가 트로이 목마로 말한 거예요. 지금 다 말했어요. 그게 없어요. 뭐 무슨 살인을 하고 무슨 그게 아니고 그리고 제가 예 내가 천공짜리 자르면 내가 저번에 그랬죠 거기서도 예? 네 천공보다 네가 무섭다고 형님이 내가 천공보다 형님이... 천공보다 제가 무서워야지 천공으로 잡지 예예 예?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제가 그놈보다 더 강해야 되고 예 예, 잘 보셨습니까? 덜덜덜덜. 예, 이 장면이 뭐냐면은요, 지난주에 우리가 방송할 때 이 제보자와 제가 싸우는 장면이 나왔었죠. 예, 싸우는 장면이 나왔었는데, 그렇게 싸우기만 한 것이 아니에요. 이제 제가 이 방송을 못하겠다고 하니까 이 제보자분이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자기가 뭐 정신병력이 있다. 전과 27범이다. 그러면서 막 난리를 쳤는데. 아, 폭력전과 27범이야. 어? 아니, 그게 뭐라고. 아니, 나 정신병원도 갔다 왔어. 알았어? 그때 네. 막 언성이 높았죠. 예, 예. 예. 근데 이제 그렇게 싸우기만 한 것이 아니라 이제 나중에는 우리가 거는, 예. 왜냐하면은 우리가 뭐 제가 경찰도 부르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녹화는 막 예. 언성이 높았다. 이제 다음 예, 모든 게 다 종료되고 아. 왜냐면 경찰을 부르게 되면은 그러니까 정신 병력이 있는 사람은 차분히 달래서 보내야지 그냥 경찰이 와서 끌고 가면 안 되거든요. 왜냐면 나중에 또 그러면은 나중에 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저희 직원분들하고 이제 최 목사님하고 잘 달래가지고 다시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제 제가 정리 발언을 하고 예 이제 해서 이제 돌려 보냈던 겁니다. 예, 그렇게 진행이 됐었는데요.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이쪽에서 본인도 그때 수긍을 했어요. 우리가 아 이래저래 해서 방송을 못한다. 직접적으로 세 가지를 저희가 그때 제가 말하지 않았던 것은 그 말을 하면 이 사람이 또 거기서 난리를 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이런저런 사정이 있어서 모두 힘들어서 이 방송 못한다. 그렇게 해서 이제 좀 침착하게 눌러 앉혀가지고 그래서 이제 바로 보낸 게 아니었어요. 이분이 나중에 주장한 것이 그럼 그 영상 자료를 다 지우자 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그러자. 여기 있는 자료도 다 당신이 갖고 온 자료도 가져가고 영상 자료도 우리 그 편집부장님하고 다 같이 지우자 예, 그랬었거든요. 그리고 대신 우리가 제공한 렌트 차량 우리가 렌트 차량을 제공한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목사님을 보좌관 겸 비서관 겸 운전자로 그 사람을 채용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차를 렌트해서 이제 활동비를 주고 그 대목에서 예예. 운전사 없으면 내가 운전해 주겠다고 했었잖아. 예예. 예.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을 우리가 그냥 돈을 준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맨 처음에 우리에게 돈을 요구를 했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는 대가 없이 그냥 돈을 줄 수 없다. 대신
우리 최 목사님을 수행을 하면서 운전도 하고 예, 일을 해라. 그래서 그 일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지불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우리가 돈 지불한 지 이제 일주일밖에 안 됐었거든요. 그러면 한 달을 채워야 되잖아요. 예, 한 달간 한 달에 160만 원인가를 줬어요. 예, 그래서 선지불을 해달라고 자기가 당장 쓸 돈이 없다. 그래서 선지불 160만 원 을 줬어요. 활동비를 목사님을 수행하기로 하고 그러니까 공짜로 준 게 아니고 일을 시키면서 준 거예요. 그런데 이제 뭐 열흘도 안 돼서 이렇게 파토가 났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돈도 다시 우리한테 예 열흘치만 빼고 나머지 20일치를 저희한테 다시 돌려줘야 되고 정산했어요. 예, 그래서 제가 그 돈도 돌려주고 렌트엔 차도 우리한테 반납을 해라. 예, 예 그랬었거든요. 예. 자기도 그러겠다고 했어요. 예. 그리고 영상을 지우고 같이 지우고 예. 그동안 취재했던 영상을 지우고 이제 가기로 했거든요. 예, 예. 그런데 그렇게 하기로 하고 합의를 보고 예. 잠깐 화장실도 가고 이제 뭐 차도 한잔 마시고 하려는 사이에 이 사람이 그냥 도주 차를 끌고 도주를 해버렸습니다. 아 렌트카. 예예 예, 예. 그래서 참 안타깝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더 이상 추궁을 안 했는데 이제 최 목사님께서 아 이거 본인이 이래서 서울의 소리에 뭐 큰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 300만 원 가까이를 그 손해를 입혔잖아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께서는 너 그냥 도망갔어? 너 돈하고 차 렌트 한 거 비용 내놔 하고서 그 제보자에게 목사님께서 내놓으라고 그 메시지를 보내셨나 봐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나중에 자신이 형편이 어렵다. 그러면서 이제 형편이 어려운데 어머니까지 모시고 산다. 그리고 이제 장애인 병든 놈을 그, 모시고 부양한다. 예, 예, 예. 예, 복지 카드가 있고 그걸로 해가지고 자기가 정신지체 상급이다. 그리고 정부로부터 60만 원밖에 지원을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제 돈을 돌려줄 수가 없다. 이제 그렇게 메시지를 보내면서 복지카드까지 그 사진을 찍어가지고 목사님에게 보내왔어요.